글로컬 갈등 현황과 국제 질서의 변화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국제 평화안보, 그리고 국제통상,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궁극적인 종착점은 우리 내부의 다양한 어떤 문제들. 제1세션은 미 대선 결과와 국제 정치 질서 전망인데 과연 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개념이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되는 개념인가? 사실은 그만큼 미국이 짊어졌어야 됐던 책임도 많았고 어떤 국가, 정부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자주의 규범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2세션은 미 대선 결과와 국제 경제 질서 전망에 대한 주제로 세 번째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이 체제 지속성을 확보하는 그런 원칙입니다. 미국 동맹국 간의 다자구도 대 다자 대 중국이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은 예를 들어서 뭐 친이민 정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방위비 협상에서 뭐 좀 접점선에서 그냥 마무리 짓는다든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환경 노동 환경 개선 사항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 역시 하나의 난제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세션은 코로나 위기와 국제개발 현안에 대해서 국제 문제가 국내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비정부기관과 협력하기 위해서도 개도 국내에 어떤 비정규기관들이 있으며 그 기관들과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탑다운이나 또는 바름업 방식을 좀 하이브리드한 시너지틱 어프로치를 갖다 우리들이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 SDG는 정말 국제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하고 회복에 초점을 두는 개발이 중요하며 나아가서 그 회복뿐만 아니라 그 preservation 보존 역시도 우리가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. 빅키 21 우리 사업단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